영상을 봅니다. 그 돌나물로 물김치를 한번 담아보려고요. 먼저 밀가루 풀을 좀 끓일게요. 종이컵 두 컵의 물을 넣고요. 요 정도의 밀가루 두 스푼요. 이 정도로 두 스푼요. 자, 다 풀어졌습니다. 제가 더 저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뻑뻑하게 익었거든요. 잠깐만 이렇게 저어주면 됩니다. 풀은 강불이고요. 이제 밀가루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거든요. 이제 이미 다 익었습니다. 밀가루는 이렇게 금방 익거든요. 이제 불 끄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요 생수입니다. 이게 정수물이고요. 김치 국물을 지금 한 1.8L 정도 만들었습니다. 자, 김치 국물은 다 만들어졌고요. 이게 돌나물입니다. 이거를 이렇게 생겼습니다. 돌나물은 양은요 많이 넣으면 좀 건더기 많이 해서 건더기 건져 먹으면 되고요. 또 적으면 적은 대로 또 국물 그 하면 됩니다. 이거는 지금 한 500g 정도 되고요. 오늘 돌나물을 김치에 물김치에는 사과하고 오이 한 개를 넣을 겁니다. 사과는 큰 거 한 개, 작은 건 한 두 개 정도. 야채 전용 수세미로 빡빡 문질러서 사과는 이렇게 씻어 놓고요. 슬쩍슬쩍 완벽하게 깎지 말고 껍질 어느 정도 좀 붙여 놓고요. 이렇게 이렇게 깎아주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돌나물을 씻어주겠습니다. 깨끗해서 저는 이제 안 따뒀는데요. 따듬을 거 있으면은 좀 뜯어내줘야 됩니다. 마트에서 사는 거라서 깨끗해요. 좀 재배하는 거거든요. 마트.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담아서 여기다가 물김치 담을 거고요. 저는 국물을 많이 안 넣고 조금 빡빡하게 잡을 거거든요. 근데 국물 많이 잡고 싶으면 전부 다 소금과 물을 두 배로 하시면 됩니다. 오이 한 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썰었고요. 그리고 사과를 한 개를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떠먹기 좋게 썰었습니다. 사과는 더 넣고 싶으면 한 두세 개 넣어도 됩니다. 그리고 매운 고추입니다. 국물에다가요 소금 간을 좀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푼으로요 두 개 넣고 이게 간간하면 안 되고 약간 짭짤해야 됩니다. 저는 세 스푼 반 넣겠습니다. 그리고 마늘 한 스푼을 여기다가 넣어 붙이고요. 이게 야채가 많기 때문에요. 그 국물을 약간 짭짤하게 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 여기에 들어가면서 야채가 살짝 절여지면서 간이 맞춰지거든요. 물김치랑 김치는 간이 싱거우면 맛이 없습니다. 너무 짜도 안 되지만 그게 어렵지만 적당하게 잘 맞춰야 되거든요. 양파 반 개만 썰어 넣겠습니다. 양파 너무 많이 넣으면 국물이 뭉글거릴 수 있으니까 조금만 넣겠습니다. 자, 저는 이렇게 하루 저녁을 지났습니다. 아직 하루 저녁 지났기 때문에 뭐 익거나 한 건 아니고요. 이제 야채에서 물이 빠져나와서요. 이렇게 맛이 조금 야채 맛이 국물에 좀 배었습니다. 이렇게 돌나물은 조금 숨이 죽었고요. 이게 싱거우면은 이 돌나물이 숨이 죽지가 않거든요. 자, 제가 이제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서 간을 보고 조금 짜다 싶으면 물을 좀 넣어도 되고요. 또 조금 싱겁다 싶으면 소금을 더 넣어도 됩니다.
저는 지금 이렇게 떠먹기가 딱 부담되지 않고 다 간이 됐습니다. 근데 요 정도 간은 냉장고에 넣어놔야 됩니다. 여기 좀 많이 짜지 않기 때문에 이걸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면 이게 싱거운 국물은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면 잘못하면 얼수 있습니다. 국물이.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냉장실에 넣어놓고요. 맛이 들면 먹으면 될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덜 익은 상태도 좋아하니까 딱 좋습니다. 사과가 맛있거든요. 달콤한 맛도 느껴지고 너무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돌나물 물김치 다 됐습니다. 이렇게 입맛 없을 때 이런 거한 번씩 드시면 입맛도 돋구고 너무 좋습니다. 돌나물 물김치.